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딸랑이를 들어달라고 하는데 예, 번갈아서 좀 들어줘야지. 네. 종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예. 좋아요. 예. 네. 감독님, 네. 우리 전 세계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나 많이 기억해 주시고 찾아주시니까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요. 네. 제가 요즘에 계속적으로 택배로 받는 게 있어요. 네. 정말 귀한 것들을 구독자들이 막 보내줘요. 어떤 분은 칼치 잡아서 이렇게 한 박스 보내주고, 고추장, 된장, 어떤 분은 농사져서 쌀, 뭐, 검정쌀, 뭐 할 것이. 아니, 매일 와요, 매일. 와. 그리고 한 구독자는 저를 위해서 그 바닷가에서 뭐를 잡아와서 그걸 지금 마르고 있대요. 주려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받아서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받을 때마다 이게 느끼는 게 뭐냐면, 네. 과연 내가 이거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항상. 아, 자격이 있으시죠?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안 하고요. 네. 아, 진짜 제가 말했지만 저번에도 하늘을 탁 쳐다보면 네. 내가 한 점 부끄럼이 없나 이 네. 생각을 해봐요. 근데 너무 구독자들이 저한테 잘해주시고 반응이 너무 좋으시고 이렇게 귀한 것까지 막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네. 이렇게 기쁘기보다는 한편으로는 내가 실명을 시키지 않은 보살이 돼야 된다라는 그 무거운 마음이 정말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라는 게 참 그런 게 있나 봐요. 상대한테 뭐가 받으면은 네. 내가 기억하기 싫어도 예. 먹으면서 그 사람을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보낼까? 네. 참 착하기도 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 오면은 사실은 누가 누군지 한번 상담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저한테 몸에 좋은 것도 보내주고 막 이렇게 마음으로 보내잖아요. 네. 그거는 크고 적고를 떠나서 제가 너무 감동받아 버려가지고 정말 잊어버리기가 쉽지가 않고 네. 그냥 몸은 막 바쁜데 마음속에서 네. 그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아. 이거 어쩌면 좋아. 인지상정이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고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은 제가 이보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이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드시 선물 보시고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으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또 축하드릴 일 하나 있잖아요. 어떤가요? 저 앞전에 선생님이 그 말씀하신 그 이낙연 당선자 그것 때문에 중간에 많은 좀 잡음도 있었고 에. 좀 본의 아니게 좀 마음 불편하게 되셨던 점도 있었는데 근데 어제부로 싹 그냥 없어졌어요? 싹 없어졌네요.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저는 순수 자체이기 때문에 네. 그 제가 비록 사주를 풀었지만 네. 확인 댓글 확인 같은 거 아예 안 했어요. 왜냐면 감독님한테 죄송한 일이지만 저는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그렇지만 네. 감독님이 사주를 풀어보라니까 네. 이제 푸는 건데 그게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못 모르고 했는데 네. 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난리 그런 난리도 없어요. 좀 무서워요. 네. 근데 어떻게 또 구독자들이 원하고 또 우리 감독님이 원하면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낙연? 네,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네. 해야 되나? 아니요, 이제 당선자 되셨으니까요. 네, 네. 아, 국회의원, 네, 맞습니다. 그쵸? 네, 예. 어쨌든 간 축하드리고요. 네. 그래도 저는 뭐, 이낙연 그 국회의원님과 뭐, 식사를 하고 싶거나, 연락하고 싶거나, 그건 없어요. 네. 선생님은 오로지 그냥 순수하게 네. 그냥만 네. 봐주신 거니까. 근데 네. 제가 이재명? 네. 도지사. 네. 그분은 제가 사주를 풀었을 때 남달리 그 살아온 가정이 대단한 분 같아서 저는 그냥 이렇게 존경스러운 마음이 절로 들었어요. 아 그래서 이런 분하고 식사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 이낙연 국회의원께서는 뭐 그 과거에 그렇게 이재명 도지사님처럼 네. 힘들건 어렵게는 막
막 이렇게는 안 사셨잖아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감정은 그렇고, 그냥 저도 이제 이 사주를 풀어보니까 이런 사람이구나를 안 것뿐이죠. 네. 전에는 관심도 없었고 몰랐어요. 근데 풀다 보니까 아, 이렇게 괜찮은 분이구나를 생각했고요. 네. 저도 이제 그 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누가 당첨됐나. 어제 처음으로. 네. 그랬더니 이낙연 이제 당선자. 네. 이분이 당선됐다 하니. 네. 그래도 이왕이면 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그 내린 대로 좋은 말이 많이 나왔는데. 네. 축하할 일이죠.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죠? 근데 선생님이 뭐 황교안 씨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감정이 있으신 건 전혀 없어요. 아니잖아요. 없어요. 아예 잘 모르시잖아요. 두 분 다 잘 모르셨잖아요. 아, 몰라요. 두 분 다 모르고 두 분 다 관심 없어요. 그냥 저는 제 본분을 다 했을 뿐이에요. 뭐 본향이 같은 것 같다. 뭐 말투가 그렇다. 뭐 예? 뭐 별의별 오해를 다 받으시고 했던 선생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괜찮고요. 네. 앞으로 또 도전할 일 있으면 또 할 겁니다. 네. 일단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 네. 오늘은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 실습관이 있어요. 네. 실습관, 성공한 네. 사람들. 네. 제가 이렇게 주변을 딱 봐도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게 있더라,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일단은 굉장히 규칙적인 게 필요하죠. 네. 근데 첫째는 제가 봤을 때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성공한 사람 보면은 메모를 엄청나게 합니다. 뭐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메모. 네. 그리고 차질 없이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또 일이 많잖아요. 근데 대충 이렇게 메모해 갖고는 굉장히 헷갈리고 힘들어요. 그리고 네. 작은 것도 다 메모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상담을 예약 받고 이렇게 메모를 하지만 아직 그렇게 체계적으로 메모를 잘 못해서 좀 헷갈리기도 하고 막 불편하기도 하고 메모도 진짜 습관이 되고 몸에 딱딱딱 배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그날 저는 이제 메모를 깨알같이 하진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워낙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행사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 이거 날짜 변경도 그렇고 돈 입금 확인도 되고 정말 머리가 아파요, 솔직히. 근데 저도 이제 다른 거 몰라도 이제 그날그날을 다 이렇게 메모를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혹시라도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실수를 할까봐 밤 11시쯤 되면 자시. 자시면은 제자들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자시가 되면은 하나하나 체크를 다시 합니다. 아, 이 집은 이렇게 해야 됐고 저렇게 해야 됐고 그 행사 그 가정. 네. 근데 이게 솔직히 메모만 쫙쫙 그냥 해 나갔고는 자칫하면 이렇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정말 헷갈려요. 정말. 그래서 메모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싶고요. 그때그때 받아서 메모하는 습관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주변에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한 글자라도 메모를 해요. 하다못해 우리가 생일 메모해서 뭐 하게? 이러잖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생일까지 다 메모를 해요, 알게 되면. 그 사람 모든 걸 메모해요. 그래서 그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해서 생일이면 문자라도 아니면은 무슨 선물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관리들을 다 해. 근데 사람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내 생일을 기억하면 감동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 직장 생활을 하나, 자영업을 하나 전부 다 그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네. 그렇죠? 직장 생활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사가 있을 거고 아래 직원이 있을 거고 같은 동료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내가 습관화를 이렇게 딱 시키면 그 사람의 모든 거를 습관을 그거를 써놓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기억했다가 이렇게 찾아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사람을 출세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그만큼 챙겨주고 대단한 사람을 여겨지는데 어떻게 출세를 안 합니까? 직장인에도 출세를 합니다. 왜냐면 네. 상사도 마찬가지고 아래 직원도 마찬가지고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은 앞서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영업이나 자영업 하는 사람은 사실은 저도 이렇게 보면은 영업도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영업으로 성공한 사람을 보면은 정말 메모를 많이 해요. 네. 메모. 하나부터 열까지 다 메모해서 그 사람을 다 챙겨. 네. 완전 성공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네. 나도 이렇게 상담을 이제 이렇게 정식으로 주문받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아 메모라는 게 이게 자칫하다가는 이게 엇나가고 이렇게 헷갈리고 와이 많은 거를 다 이렇게 전화번호부터가 막 헷갈리고 막 이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가면서 깨달은 건데 진짜로 아예 그냥 척이면 척할 정도로 메모가 좀 돼야 돼요. 네. 그래야만이 실수가 없고 그래야만이 많은 사람을 내가 거느리고 살 수가 있어요.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라.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일반인하고 또 틀리겠지만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일과를 건성으로 무슨 밥 먹고 뭐 회사 가고 밥 먹고 돈 벌러 가고 이런 순서보다는 좀더 일찍 일어나서 좀더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명상과 기도를 합니다. 네. 솔직히 집에서도 명상과 기도를 해서 오늘은 내가 뭐를 어떻게 할 건가 기를 모으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내가 뭐를 정확하게 해서 뭐를 일을 마쳐야 되는 건지 이 모든 거를 계획적으로 이렇게 명상으로서 기도로서 이렇게 다스려 본다면 그날 우리가 항상 보면 완벽한 사람이 없다고 그날 하루하루 아 이거 실수했다 본인들 알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빠졌다 이런 게 알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명상과 기도를 한다면 그날 그날 하루하루 실수 없이 모든 거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지인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여기 그렇잖아요. 감독님. 네. 저도 잠을 늦게 자는데 시골 분들만 일찍 자잖아요. 네. 막 10시에 자고 9시에 맞아요. 자고 그죠? 예. 근데 도의지 살면서도요. 계획적인 사람들은요. 바지라는 사람은요. 아침 아 저녁 10시부터 자가지고 아침 5시 반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와. 그래서 그런 분들 일어나가지고 저도 항상 속으로 이제 존중하는데 아침 식사를 스스로 해서 드시고 꼬박. 네. 요즘 현대인들 아침 안 먹잖아요. 그쵸. 꼭 네. 아침 드시고 또 출근을 꼭 다른 사람보다 1시간씩 일찍씩 출근하는 거야. 네. 근데 저도 그거 배우고 싶은데 네. 그게 잘안 돼요. 아. 저는 이제 법당 나와서 우리가 예약을 11시 안에는 잡지 않아요. 왜냐면 법당 와서 신령님들을 뵙고 또 기도를 해야 되고 명상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제일 빠른 시간이 11시고 네. 부득이한 경우에 이제 이게 너무 이제 사정이 딱하다 싶은 사람들은 10시 30분이나 10시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딱 명상과 기도를 해서 잡아보면 큰탈 없이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11시 이후로는 이제 손님을 받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아, 왜 하필이면 11시 이후부터야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손님 한두 사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본업이 신령님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신령님 앞에 일단은 기도, 명상 하면서 아까 말했지만 완벽한 사람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는 보살로서 수행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이 도를 닦아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그래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제가 더 넉넉하게 더 하나라도 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출세를 하고 막 그러려면은 자기 목표 설정을 하잖아요. 네. 자기 혼자만이 100%를 만들어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 네. 그냥 나달랐다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기보다는 나를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면 네. 빈틈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 어느 정도로 채워줄 수 있다. 고집이 센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잘났어. 내가 알아서 할게. 들어보려고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나 사실은 이제 그 현실에 파묻혀 보면은 그때부터 따다다다다, 나쁜 일들이 많이 생기고 따다다다 감당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조언을 좀 받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 실패 볼그 확률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이제 스스로 또 이렇게 깨우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손님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상담도 굉장히 버겁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길 오는 손님을 다 커버를 못 합니다, 솔직히. 근데 운때가 맞은 사람 받고 이게 안 받는 사람 못 받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그 행사를 하잖아요. 구투하고 치성도 하고 이렇게 작은 정성도 드리고 막 하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하염없이 많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내가 자신감을 가지다 말하고 싶어요.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잘 나가지 못한 사람이라도 뭐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최고다. 네. 그래서 믿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내가 여기서 자신감을 얻어서 내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그거를 주저없이 잘 밀어붙여서 네. 남다르게 이렇게 갈수 있게 해야만 돼요. 예. 네. 그래야만이 살지 뭔가 삐죽삐죽삐죽하면 그게 사실은 상대방도 금방 알아봐요. 아까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74세인데 사람이 저도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상담할 때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포스라든지 어떤 그 스타일 예, 있잖아요. 있죠. 근데 네. 그분한테 제가 그분하고 저하고 인연이 되게 많이 됐는데 그분도 사실 한달좀안 돼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이타 저타 말도 없이 당신 풍으로 쓰러져 이런 거야. 네. 근데 나는 실제로 그 말이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 말로 밀어붙였어. 네. 근데 내가 거기서 삐칫삐칫하면서 뭐야 풍으로 쓰러져? 그러면 물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소신껏 일단 실장님이 풍으로 쓰러져 할 때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첫 마디가 당신 풍으로 또 쓰러지겠다. 혹시 작년에 풍으로 안 쓰러졌냐? 내가 그랬더니 작년에 풍으로 쓰러졌는데 또 쓰러지네요. 그래서 풍으로 또 쓰러져요. 네.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하고 이것저것 제가 상담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네. 기분 나쁘겠죠. 근데 그분이 그래요. 처음에는 살이 떨렸대요. 네. 풍으로 쓰러진다 그래서 갑자기 그러시겠죠. 너무나 직통으로 맞춰버려가지고 가장 자기가 무서워하는 말이다 이거죠. 풍으로 작년에 쓰러졌는데 네. 지금 풍 때문에 뭐 이약 저약을 막 팔도강산약을 다 먹고 있대. 근데 보살 입에서 당신 풍으로 또 쓰러지겠네라고 나오니 자기는 굉장히 떨리고 무서웠대요. 네. 그래서 소개시켜준 사람한테 뭐라 했대요. 야 거기는 뭐 그러냐? 살벌하다 무섭다. 그래서 아까 얘기해 저한테요. 너무나 살벌하고 무서웠고 점사를 원래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언니는 풍으로 쓰러진다 말이 나왔기 때문에 꽂히는 대로 있는 대로 그대로 했는데 그리고 당신 다음부터 그러지 않아도 돼. 이 생각이었어. 그랬더니 자기는 그것 때문에 나랑 인연이 됐대. 처음에는 너무 살떨리고 소개시켜준 사람한테 뭐라 그랬대요. 네.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또 그랬대요. 야, 거기 보살님 얼굴 한번 보러 가야겠다. 어떻게 그렇게 인정사정 없이 자기 아픈 곳 바로 찍어 놓으냐 그랬다는 거야. 네. 그러면서 인연이 이렇게도 되네요 하면서 그분들은 굉장히 법정에 정성을 많이 들인 분인데 소개시켜준 사람이랑 또그 나한테 이제 조금 당한 건 아닌데 본인이 너무 놀란 거죠. 네. 왜냐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무섭죠. 기분 나쁜 녀석,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무서웠대. 무섭죠. 예, 그래서 여기를 꼭 찾아와서 인연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망설이지 않고 내 소신껏 뱉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는 그게 올바른 얘기를 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저도 상담만 막 하고 말것 같으면 좋은 얘기만 막 해도 돼요. 네.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아. 그냥 있는 그대로 막 얘기해. 어? 그러면은 막그 고객들이 웃어. 네. 어떻게 그걸 알아요? 뭐 이런 거. 그래서 나도 모르지. 그냥 실장님도 알려준 거 알지. 이러거든요. 근데 징통으로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해요. 무서워서. 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 나한테 돌아왔어. 어? 돌아와서 오늘 행사를 했어요. 네.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연세가 많아서 저번에도 말했지만 74세나 돼가지고 마스크 쓰고 들어오세요 했어요. 제가 원래 전혀 방문을 안 받고 있어요. 근데 네. 이분은 연세가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제가. 아. 너무 나를 얼굴 보고 잡대. 네. 왜냐면 저 보살님한테 갈면 내가 살 수도 있겠다. 아픈 곳을 한 방에 이렇게 금방 알아봤으니 여기를 다니고 싶다.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또 누구 하나 달고 왔다고 와가지고 행사하고 그러고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겁먹지 말고 하여라 그러잖아요. 네. 자기 소신껏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자신감을 갖고 해라. 왜냐면 내가 먼저 자신감이 없으면 남들이 어떻게 알아줘? 근데 제가 이제 경찰서를 되게 자주 들어갔어요. 친구 때문에. 아, 아, 네. 친구가 이제 아무래도 뭐
그 직장이 경찰 쪽에 애들이 많아요. 네. 근데 한 번은 그 수사과장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스타일이 그런 건데, 보통 일반인들이 경찰서를 들어오면은 경찰서가 크잖아요. 네. 서울 막 동작구 뭐 금천 막 이러니까 크잖아. 뭐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오면은 경찰서에 딱 들어서면은 삐죽삐죽한대요. 네. 삐죽삐죽. 근데 보살님은 어째서 그런 게 전혀 없고도 눈동자를 보든 행동을 봐도 아주 지네들보다 내가 더 당당하대. 기가 안 죽으시고 그냥 딱 당당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스타일이 그런 네. 거죠. 예. 왜냐면 제가 사는 소신이 그런 자체 눌리는 그런 마음이 없고 그냥 내 말을 내가 인정하면서 자신감 있게 가는 거죠. 네. 예. 있는 그대로. 예. 네. 그러면 경찰서 들어가도 이놈들이 막, 저 상담 좀 해주고 가라고 막 달라붙어. 아. 그래서 내가 짭새들을 우리 집못 오게 하라고 내가 맨날 말해. 짭새. 짭새들이요. 짭새라고 하잖아요, 짭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공을 하려면 어떤 사람들은 참 안타까워요. 답답해요. 아니, 몇 년을 해도 꽝이면 이제 그만 접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봤잖아. 네. 근데 왜 끝까지 오기 부릴 걸 부려? 끝까지 그 일밖에 안 해. 근데 난내 입에서 막이 말이 나와. 야, 접어. 딴 일에. 나는 내가 1년 동안 만약에 어떤 게 내가 하는 일이 저조하면 네. 저는 다른 일 벌려버려. 아, 성격이. 원래. 네. 예, 그렇게 못해요, 원래. 근데,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가감성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라! 가르치면 겁나서 경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한대. 아, 누군 돈 있어? 돈도 네가 구하고 구상도 네가 하고 다 해야지 되는 거지. 무조건 내가 가르쳐 주면은 보살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아니 그러면 뭐하러 물어봐. 그냥 그대로 살지. 그러면 인생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 하는 짓을 바꿔야 돼. 그렇지 않아요? 네, 맞죠. 저희 집에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 이제 제가 구독자가 언니하고 동생이란 분이 오셨어요. 네. 오셨는데 이제 그 삼재 좀 풀어달라고 해서 삼재를 풀어줬어요. 근데 삼재를 풀어줬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순수해. 굉장히 순수해. 근데 네. 자기네 치킨집에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이사도 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가게도 내놓고 어떻게 가야겠대요. 그래서 삼재를 불러왔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아유야, 이거 바보들 아니냐. 내 말은 말이. 야, 니네가 어디 가서 치킨집 하면 그 모양이 그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면, 그냥 하지 말고 거기서 그 가게를 살려. 그랬더니, 어떻게 살려요? 거기서. 그 가게 니 거냐? 그랬더니, 내 거래요. 그래서, 니 가게에다 니가 말뚝 박아야지. 어디 가면 뭐잘될것 같아? 너돈안 벌어도 돼? 그래서 돈 벌어야 된대. 그러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래서, 일단은 애들이 순수하고 착해요. 도와주고 싶었어요, 솔직히. 네. 얘네들은 내 간판 보고 왔어요, 얼굴을.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니네 가게에다가 지금 치킨집을 거더라. 네. 그리고, 처갓집이라는 간판을 걸어서 인테리어 새로 해. 그랬어요. 아니, 제가 네. 그냥 영감에서 그냥 나왔어. 옮기는 것보다 낫다고 나왔다고, 거기가. 네.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고집머리 세서요. 제말안 듣고요. 딴 데로 옮겨요. 그러면 또그 모양이 그 모양이잖아. 근데 네. 얘네들은 너무너무 순진하고 착해갖고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키더라고, 완전히. 그래서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라는 네. 대로 다 했어요, 얘네가. 아. 그리고 굉장히 순수해요.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갑자기 바라보는데, 처갓집이랑 치킨을 하면 같은 치킨집이라서 안될것 같냐? 물어봤더니 좀 걱정된대. 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처갓집 간판을 해서 원래 너 치킨 했던 사람이니까 거기서 돈 많이 벌어. 내가 벌게 해줄게. 그랬더니 어떻게 벌까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토고사도 해주고 네. 비방도 다 쳐주고 네. 인테리어 기본 짝 하라 그랬죠.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딱 하는 말이 믿어도 될까요? 그래 지네가 네. 믿어. 안 믿으면 내가 치킨집 내가 얻을게. 그랬더니 정말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봐. 그랬더니 딱 보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니네 사진을 나랑 한번 크게 찍을래. 그랬더니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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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래. 네. 네. 그래서 내 사진을 찍어서 양쪽에 니네 자매니까 양쪽에 이리 와. 그리고 내가 먼저 나가고 지가 옆에 쓰고 해서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이제
찍어서 네. 그 갖다 어디다 걸 거냐요. 그래서 니네가 마음 꽂히는 대로 내가 말했어. 동서남북 딱 그래가지고 야 가게를 내가 그렸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더니 네. 그렇대. 야 보니까 이쪽에 부정이 제일 만들었다 이랬더라. 이쪽에다 걸어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진짜 나는 걔네들이 진짜 사진 찍어서 걸 줄 몰랐거든요. 네. 저번에 감독님이랑 밥 먹을 때 저 봤죠. 전화 왔잖아요. 네, 전 사진도 봤어요. 진짜 막 제 사진을 자기랑 셋이 찍은 거를 얼마나 순수해요. 순수하니까 네. 돈 번다니까요. 나 같아도 아마 그럴 거야. 크게 제 사진하고 해갖고 붙여놨어요. 네. 근데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장사 너무 잘 돼요. 그러면서 지금 막 입안이 다 헐을 정도로 진짜 장사가 잘 돼요. 아, 잘 되셨네요. 네. 그래서 대박 났대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저하더라고 20일 날 또 한 사람 예약을 했는데 내가 코로나 때문에 방문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분이 통사정을 하는 거야. 이제 그 친구도 누구도 살리고 싶은 거지. 네. 이 보살한테 찾아가라. 그래서 너의 악기를 열어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오면 말을 들어먹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제 말을 엄청 잘 듣고 사진도 크게 걸어갖고 사진 찍어갖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연예인도 아닌 것이 무슨 사진인데 저렇게 크게 걸려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네끼리 또 이제 대화가 되고 재밌고 네. 뭐 그 새로운 거잖아요. 네. 그쵸? 아 유튜브 선생님들 그렇게 간판 크게 걸었는데 없을 거야 가게에. 그거는 제가 떠오른 아이템이었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눈여겨서 그냥 연예인도 아닌데 누가 저렇게 있나 이렇게 시작하면서 밖에서 유리로 돼 있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네. 저거는 뭐냐 들어가 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어쨌든 제 사진을 찍고 지금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그 제발 막 사정을 해서 20일 날 방문 절대 안 하는데 네. 살려달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마스크 쓰고 일단 와. 원래 나는 손님 안 받는데 네가 부탁하니까 그냥 볼게 그냥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네. 그분도 이제 살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만약에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살 수 있겠죠. 네. 아니면은 이제 그 사람은 머릿속에 달려 있는데 머리 그죠? 네. 그러면 나랑 사진을 별거 아닌 것 같더라 나랑 사진을 탁 찍어서 걸어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이 좋다니까 희한하죠. 제가 네.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제가 연예인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 공인 거기 공인이니까 지금 뭐 워낙 유명해지셔서 그러니까 거의 공인 스타일러다가 이제 사진도 엄청 크게 걸어놨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장사가 너무 잘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잘 되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또 제가 제자다 보니 신의 몸주께서 사진을 찍어서 걸었으니 거기는 이제 신의 기운이 팍팍팍 나는 거죠. 솔직히. 네. 아니 당신 제자가 거기 지금 걸려있어. 어떻게 장사가 안 돼. 그렇잖아요. 네. 지금 뭐 이쁜... 사진 같이 찍자고 쇄도 하겠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쁜 년만 찍으라고 해야지 이쁜 년. 어쨌든 간에 이것도 네. 이런 아이템이지만 보살이지만 이런 것도 가감성이 있어야지 자기 사진 걸으라 하지. 네. 자신감 없으면 누가 걸으라 그래. 아 그러네요 선생님. 당연하죠. 네. 그냥 내 사진 내가 먼저 그랬죠. 내 사진을 찍어서 걸어라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네, 맞아요. 제가 필이 확 왔어요. 그게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먹힌다니까요. 지금 맞아요. 그 사진 찍어서 여기다 걸어라 이거 쉽지 않죠. 아 쉽지 네. 않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좋다면서 그러면 자기는 영광이라면서 찍어서 갔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되게 순수 자체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먹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시킨 대로 했잖아. 밖에서 봐도 엄청 사진 크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의 그것도 제가, 조력자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조력자나 네.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의 일에 있어서 제가 자신감을 갖지 않았다면, 어떻게 감히 남이 가게 새로 오픈한데 사진 크게 가서 붙여놔. 누가 얘기하냐고요. 그냥 저는, 무조건 뭔가 먹힐 것 같은 느낌 그냥 밀어붙여 주는 거죠 많이 네. 근데 사실은 사진 붙인 사람은 처음이지만
제가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미리 붙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성공한 사람 되게 많고요. 그리고 수렁에 빠져갖고 헤매가지고 막 이렇게 한 사람들도 진짜 몇년 동안 개고생하다가 다시 확다 일어난 사람 많은데 대부분 못 일어난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아직까지 고집이 센 사람. 근데 예를 들어 이 사람들도 아직까지 고집이 세면 아니 무슨 연예인 나이인데 무슨 사자 그게 찍냐 그건 아니다 할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은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해야지 먹힙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누구나 그 정도 사진 크게 껴놓으면 누군가하고 눈을 다 쳐다봐요. 그리고 주인하고 대화를 하게 돼 있어. 그렇겠네요. 당연하죠. 네. 저분은 누구예요? 그러면 뭐 어디 선생님이다. 뭐 그러면 사주를 본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막 궁금하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말거리가 나오잖아. 실질적으로 저뭐 주인하고 저기 뭐야 그그 주인하고 그다음에 손님하고 이렇게 대화할 내용이 뭐 있어요? 대부분 아줌마 치킨 한 마리 쪼잖아. 뭐 이게 다잖아. 네. 근데 사주를 크게 보죠. 저분은 누구예요?부터 시작해서 대화가 원만하게 맞아요. 이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친해지면서 사람은 이 가슴이 조금 저겠던 게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예요. 사적인 대화를 하면. 네. 그러니까 제가 보는 효과는 바로 그런 거였고요. 연예인도 아닌 것이 이렇게 크게 사진이 붙어 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저거 누구지? 누구 본거 같아. 하면서 대화가 막 이루어지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나랑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니네 언니랑 해라.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거기서도 이제 성공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을 또 이제 사정해가지고 20일날 보자. 감독님 우리 20일날 또 유튜브 찍어야 되잖아. 네, 촬영 맞죠? 있죠. 네. 그날 잠깐 오라 그랬어요. 네. 마스크 쓰고. 네. 중간에 내가 이제 안 본다 그랬는데 그냥. 어쨌든 간에 이것도 하나의 자신감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사진을 걸러갑니까? 남이 그 오픈한 가게에, 그쵸? 네. 근데 저는 느낌이 먹힐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남의 가게, 야, 뒤집어서 뭘로 바꿔라. 말하기 쉽지 않아요. 네. 망하면 어쩌려고. 근데 저는 영감이 있었어요. 처갓집으로 하면 너희들이 돈을 벌겠다는 느낌이 막 왔어요. 처갓집으로 바꿔라. 느낌. 네. 그러면서, 그러면은 가게도 지낼 거니까 지키고. 그다음에 갑자기 쳐다보더니, 나도 그래, 사람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별로면 나도 마음의 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아, 상담을 했으면 빨리 가야지, 왜안 갈까, 이래. 근데 얘네들이 사람이 자체가 순수하니까, 나도 마음에 들잖아요. 대화가 원만해지잖아. 네. 그러다가 내가 쳐다보면서 갑자기, 니네 나랑 사진 한번 찍을래? 그랬더니 막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사진 찍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니네 집 가서 오픈할 때 대문짝 크게 걸어. 그랬더니 진짜 그러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아무튼 그렇게 해놨더라고. 실제로 저도 깜짝 놀랐어. 근데 반응이 진짜 좋대요. 네. 반응이. 그리고 일단은 신의 제자가 딱 대문짝하게 거기 걸려 있는데 그 신의 기운이 안 모아지겠냐고요. 장사 엄청 잘 된대요. 그래서 네. 고맙다고 난리야. 그거는 이제 제가 할수 있는 거는 거기까지고. 그러니까 매사에 제가 저 같아도 이렇게 사람은 다지 잘난 맛에 살잖아요. 그쵸? 네. 나보다도 훌륭하고 잘난 사람 무지 많잖아요. 근데 나는 나대로 내가 잘났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소신껏 자기가 하는 게 최고인 거야. 네. 그치만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조력자인 만큼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조금 끌어주고 네.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신감을 갖고 밀어붙여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다 상담이잖아요. 네.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가 아니라 신에서 내린 대로 그냥 그러니까 저는 신에서 내린 대로 포장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냥 내리는 대로 해서 그냥 그대로 뱉어. 그러면 신에서 이게 푹 맞는다고 좀 있으면 암 걸린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나온 대로 말해야지. 뭐 네. 어쩔 땐 당황스럽지만 나온 대로 그러다 보면 상대방들 기분 엄청 나쁘다 해도 그 사람들이 자신감 있게 내가 딱 맞는 말을 뱉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싹 달라붙었어요, 저거. 다시. 근데 제가, 풍인데 이게 어쩔란가, 걱정된다. 조심하세요. 뭐 이딴 식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뭐야? 그잖아요. 말하기 쉽지 않잖아. 네, 그래서, 쉽지 않죠. 예, 그래서 건강관리나 잘하라고요. 뭐 이러면 또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안 되죠.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온 대로 그냥, 당신은 내년에 풍을 맞겠다.
지금도 네. 푹 맞았대요. 그래서 작년에 맞았죠. 작년에 맞았대. 기분이 엄청 무서웠대요, 자기가.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믿음으로 똘똘 뭉친 분들이라서 그 바람에 제가 있는 대로 당당하게 본 바람에 어쨌든 간에 아주 좋은 구독자 네. 제가 얻은 거죠. 네. 그분도 이제 큰 도움 받으신 거죠. 그쵸? 대충 두리뭉실 말씀해 주셨으면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셨을 거잖아요. 못 하죠. 네. 네. 저는 두리뭉실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기분 나쁘든가 말든가 나온 대로 그래야 정신들 차리고 헤쳐나가지. 네. 근데 물론 한때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나도 좋은 말만 막 때릴까. 그러면 상담 엄청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겠죠. 지금이 한 10개. 그렇게 하고 싫어요. 근데 왜냐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못 맞췄네 하지. 네. 그거는 몇 년은 좋을지 모르지만 시간 가면 못 맞췄네 그랬고요. 아, 그런 게 쌓여서 지금 오늘날의 선생님의 이런 인기가 네. 부각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저는 뭐 네. 저희 신도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도 오면은 너는 안 걸리겠다 해갖고 피해가는 하나도 뭐 다 안 걸렸어. 실제로 그거는 설계상으로 그냥 설문상으로 다 나와 있어 그냥 네. 한마디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사줄이 세니까 네. 아픈 거에 대해서는 직방으로 내가 막 뭐라 하더라고요. 네. 보면은 근데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다 자기가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뭐든 겁먹을 거 없이 제가 자기가 하는 일이 최고다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솔직히 모든 게 사람이 뒷생각을 막 하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네. 이거다 싶으면 저는 항상 바로 이렇게 시정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못 해요. 네. 그럼 항상 그 생활이 그 생활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딱 오면은 아 이제 그 공장은 이제 끝났어 내가. 그러니까 다른 걸로 바꿔. 그러면은 뭘로 바꿔야 되냐고 물어봐 다도록. 네. 근데 내가 상담하면서 뭘로 바꾸세요까지 못하잖아. 그쵸? 네. 근데 그분들은 이제 처갓집 한 사람들은 오셔갖고 토고서도 하고 막 뭐 여러 가지 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근하면서 받아준 거죠. 이렇게 하라고.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상담하면서 그럼 뭘로 할까요? 물어보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직업이 한두 가지도 아닌데 내가 계속 어떤 직업 맡겠다고 계속 받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네가 뭘로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야 맞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인식 구조가 잘못돼가지고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감독님.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성공하려면은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바지런해. 네. 일찍 자고 일찍 일하고 그 다음에 메모가 뚜렷하게 항상 이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실수를 안 해. 그리고 소신껏 자기 일은 최고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조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신감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 네. 그래야만이 이 신에서도 아니면 다른 데서 조상들이 뭐 이렇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빨리빨리 이룰 수 있다. 본인이 자기 줄을 모르는데 남들이 어떻게 그 줄을 알아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열심히 찾다 보면은 자기 아직까지 고집을 버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꼭 있다. 근데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불려. 네. 지 고집 아직 때문에. 그러면 맨날 돈 다 까먹었대. 원래 옷도요. 자기 멋에만 입는 게 아니라 코디네이터가 있잖아요, 선생님. 그쵸? 이렇게 이 스타일은 이렇게 입으시면 인기가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고집 있는 분들은 안 고치고 계속 좀 루즈하게 살잖아요. 근데 그걸 잘 받아들이는 분들은 나중에 그 또 멋쟁이 스타일이 몸에 배서 인기도 일도 다 잘 풀리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선생님도 이제 그런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어쨌든 간에 일단은 뭐 요즘에 경기가 너무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네. 저번에도 이렇게 동반 속에 앉은 사람들 다섯 분을 얘기를 했지만 이 불경기에도 뚫고 갈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기 본인의 습관, 실습관이나 네. 그런 거를 조금 다시 다 되돌아보면 거기서 답이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 고집과 아직 버리시고. 그리고 성공을 열심히 한 사람들 보면은 남다른 게 꼭 있어요. 네. 남다른 점이.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평범하게 살지 않아요. 네.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 가운데 뭐가 남다른 뭐가 있어요. 네. 하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막
베푸는 것도 엄청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뭐 몇 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남들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성격부터 조금 자기가 엄만한가 이것도 조금 봐야 돼요. 네. 그렇지 않고는 항상 그 생활이 그 생활이라서 내가 따라잡기가 힘들고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감독님,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 또 만나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